지난 6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후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숨가쁘게 여러 대책들이 나왔고 현장 곳곳은 전례 없는 낯선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경기도에는 때마다 이런 현장으로 간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요. 작은 역할일지라도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뛰고 있는 이들의 일손 나눔 현장, 최지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전화도 이렇게 수없이 올려가지고 어떨 때는 일을 전화 호두 뽑힐 때도 있어요. 주제도 해드려야 되고 다른 건 응대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 하는 동안은 그런 거가 일시막이에요. 공적 마스크 오브제 시행 첫날 약국은 마치 슈퍼마켓 같았고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첫날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에 따라 수십 명씩 접수자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곳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도 신청자가 줄지어오고는 있지만 질서 있게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마스크를 낀 채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안내자들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띕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의 손이 대주기도 하고 전화응대에 쉴새 없이 안내를 하는가 하면 신속히 접수를 마칠 수 있게 업무를 나눠 공무원들의 일손을 돕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임명돼 활동하는 시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위축된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원활하게 위해서 1,800명 중에 72% 정도인 1,300명이 54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원래 지역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하는데 경기도가 활동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고 지원 가능한 사람에 한해 투입됐는데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주말 야간 근무까지 직급 상관없이 교대 근무를 하며 투입돼 애쓰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이런 공적 영역에 주로 일선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예기치 않게 왔는데 이런 상황에 저희가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공적 마스크 오브제 시행 때 약국에 긴 줄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을 그곳에도 이들이 있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그 재난기본소득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동해도 한 네 분이 와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또 사전에 교육을 또 철저히 받고 오셔갖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코로나19의 작은 역할일지라도 혼란을 줄이며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인 여러 일손이 더해지면서 이 위기를 물리치는 단단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